여러분들이 여기 써 있는 걸 한번 필사를 해보세요. 그 훨씬 기억이 많이 남고 새로운 감정이 들어요. 예. 필사. 이거는 저는 미메시스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 주제로 많이 생각했어요. 네, 30년, 40년 생각했어요. 미메시스. 미메시스는 그리스어예요. 모방하다, 흉내내다. 근데 모든 교육의 출발이고, 예. 어린아이도 태어나면서부터 미메시스 할 줄 알아요. 이게 이미 유전자에 들어있죠. 그래서 엄마 얼굴 보면서 그걸 닮으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뭐 젖병을 주든지 물 줄 때 눈 맞춤을 안 하면 안 돼. 그럼 아이는 그냥 도구만 보게 되거든요. 근데 눈 맞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미메시스, 그래서 필사하는 것도 미메시스다. 그래서 써보면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들 몇천 년의 역사, 지금 우리 컴퓨터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불과 1, 20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책 구하기 힘들었고, 구했으면 어떻게? 필사했죠. 필사. 그렇게 해서 모든 중요한 자료들이 전승된 것이고, 예. 지금도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외우는 할머니들 많더라고요. 너무 많이 평생 읽어가지고 줄줄줄 외워요. 근데 그 뜻을 모르지. 그래서 그 뜻을 풀어서 지금 내놨어요. 시골에. 그래서 너무 뿌듯한데 막 음해가 들어올 것 같아. 니들이 뭐 안다고 무슨 자격이 있다고 성스러운 경전에 손을 대. 벌써 들려왔어요. 막 여기저기서. 자, 오늘 대도시 읽어볼게요. 이게 앞에 한 2, 3페이지인데요. 그냥 이거를 스크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던과 같은 도시는 사람이 여러 시간 계속해서 돌아다녀도 큐의 지점을 미리 알게 해주는 징조도 느끼지 못하며 가까운 거리 내에 광활한 전원이 있을 거라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암시조차 전혀 받지 못하는 이상한 곳이다. 뭐 거대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대도시 삶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렇죠? 예. 이러한 거대한 집중화 경향, 즉 250만 인구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은 250만의 힘을 100배나 증가시킨다. 의미심장한 구절이네요. 이는 또한 런던을 세계 상업 중심지로 떠오르게 했으며 커다란 부두를 만들었고 템즈강을 계속 오르내리는 수천 척의 배들이 모이도록 했다. 바다에서 런던교까지 올라가는 도중에 볼 수 있는 템즈강의 전경보다 더 위협적인 전경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자, 독일의 시골에서 지금 앵겔스가 맨체스터로 이주하거든요. 기업가예요, 일단.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하는데 지금 런던에도 들렀거든요. 그래서 런던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에. 어제는 유럽인문 아카데미에서 지금 괴테를 다뤘는데요. 벤야민의 괴테. 괴테가 태어났을 무렵인가? 예, 1749년인데, 이로부터 한 100년 전이다. 예. 그때 런던과 프랑스, 파리는 50만이 넘었대요. 대도시에.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6만인가? 예. 아니다, 3만이라. 3만. 예, 3만 명이라. 그러니까 시골 중에 시골이죠. 그러면서 바이마르로 나중에 이주하거든요. 괴테가. 바이마르는 6천명이 돼. 6천명. 그러면서 왜 그런 비교를 하면서 글을 시작했는지 백과사전 항목 괴테를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혁명은 시민혁명은 대도시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첫 단락에서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나중에 괴테는 혁명적인 작가가 아니었고 당시 독일은 혁명이 일어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대도시가 없었어요. 독일은 실제로 혁명이 일어나지 못했고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에 파리에서 일어나죠. 런던은 이미 그 1, 2세기 전에 명예혁명 무슨 혁명밖에 일어나죠. 유혈혁명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독일은 혁명이 일어날 조건이 아니었고 작가 괴테 거기에 평생 묻혀서 살던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모든 작가가 혁명적인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쉴러 같은 경우는 공화주의자였고요.
19세기에는 괴테보다도 실러를 더 많이 읽었어요. 사람들이 더 좋아했고요. 왜냐하면 나폴레옹 전쟁에 나폴레옹 압제에서 이제 항거하는 자유주의 운동이 19세기를 지배하거든요. 그 결과가 이제 나폴레옹은 패퇴하고 각 국가가 이제 생겨나잖아요. 그걸 민족 국가라고 합니다. 나셔널 스테이트가 생겨나요. 그래서 19세기는 민족 국가, 국가들이 독립하기 시작하고 20세기 넘어와서는 이제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이런 데도 이제 국가들이 예, 뒤늦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브레멘에 온 엥겔스가 하는 말이야. 그다음 계속 읽을게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치러야 할이죠. 이 희생은 후에 명확히 알 수 있다. 여기서부터인데 수많은 건물. 에, 그러네. 강 양편의 보드들 양쪽 강변에 서로 빽빽이 밀집해 있는 셀 수 없는 선박들 결국 중앙에 수백의 증기선이 서로 줄지어 갈 수 있는 좁은 통로만 남아 있는 모습 등 이 모든 것은 매우 장대하고 인상 깊어서 사람들은 자신을 추스를 수 없게 되며 영국 땅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영국의 거대함에 놀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치러야 할 희생은 후에 명확히 알 수 있다. 희생이란 말이 갑자기 등장해. 아까 교회태의 그 백과사전 항목 쓰면서 천문 단락의 혁명이란 말을 왜냐면 있었듯이 이제 그런 그 교회태의 전기는 없어요. 교회태 전기를 쓴 사람 그러니까 백과사전 항목이니까 한 30~40페이지 썼어요. 그 소련 백과사전에 이제 게재하려고 근데 게재되지는 못했죠. 그런데 예, 그래서 희생이란 말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요. 예. 하루나 이틀 이 수도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끝없이 이어지는 교통수단을 뚫고 걸어다녀보고 거대 도시 슬럼가를 방문해보면 런던 사람들이 인간의 좋은 본성들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며 런던을 감싸고 있는 놀라운 문명화 현상도 자신과는 무관한 듯이 모른 채 지나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 수 있다. 런던의 비활동적인 수백의 권세가들은 여전히 활동을 멈추고 있고 소수만이 다른 지역의 권세가들과 연합하여 보다 완전하고 밝게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 대부분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거리 혼잡은 여기서부터 우리 다음의 달을 베냐민의 보들레르 몇 가지 모티브에 관하여 해서 보들레르가 본 대중을 비교하기 위해서 엥겔스가 본 대중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거리의 혼란은 불쾌한 것이며 인간의 본성이 더 거역하는 것이다. 수십만의 모든 계급, 신분들은 모두 행복해 지내는 데 있어 동일한 성격이나 세력 그리고 동일한 이해를 가진 인간이 아닌가. 결국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수단으로 행복을 추구해야만 하지 않는가. 그러나 런던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공통된 특징이나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것처럼 붐비는 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간다. 단 하나의 일치점이 있다면 다른 방향,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사람들의 홍수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도로의 한쪽 길로만 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느 누구도 길거리에서 만난 이웃들에게 눈짓을 하려고 생각지도 않는다. 제한된 영역에서 개별 인간들이 한 곳에 집중하는 경향이 커질수록 각자의 야만적인 무관심, 각자의 사적 이해의 매몰은 더욱 냉혹하고 불쾌한 것으로 된다. 그리고 개인의 고립과 협소한 이기주의가 어느 어디에서나 우리 사회의 근본적 원칙이라는 사실이 아무리 명백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이 나타난 바로 이곳에서만큼 그렇게 파렴치하게 뻔뻔스럽고 자기중심적인 곳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개별적인 원칙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자로 각각의 인류가 해체되어 버리는 원자의 세계는 여기에서 그 극한까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사회적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희생 이야기, 불쾌하다, 도덕적인 반응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오늘부터 이미 보들레르는 대중을 이러한 예, 도덕적 시각이 아닌 그냥 즐기는 예, 뭐랄까 알록달록한 그런 예, 무늬들 그래서 만화경이라고 하거든요. 칼레이도스코프 예. 그 여러분들 만화경 다뤄봤어요? 이게 돌려볼수록 이게 막 그 무너지면서 다른 모양이 또 나타나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것 같아요. 1강이나 2강에서 그 아놀드 하우저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에서 인상주의에 관해 쓴 부분에서 인상주의는 대도시의 예술이다. 그럼 대도시를 채우고 있는 게 뭔데? 대중이에요. 그럼 대중이 왜 대중이 알록달록한 뭐? 그게 이제 빛이 비추면서 그 이제 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예. 어떻게 변해요? 인상이? 예. 일단 혼란스럽죠.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이걸 종잡을 수가 없죠. 예. 아마 18세기, 19세기 살던 사람을 지금 당장 타임머신을 태워가지고 여기 데려다 놓으면 예, 한 10분 안에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커요. 예. 적응을 못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희생이나 예, 도덕적 지금 반응 이게 지금 주목해야 할 점인데요. 보들레르는 정반대로 이걸 판타스마고리아 그러니까 하나의 마술 환동으로 대중들을 바라봤다는 거죠. 자, 앵겔스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대중들을 강철 같은 프롤레타리아트 뭐랄까 군대로 만들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에,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역겨운 상황을 만든 장본인들, 지배자들 거기에 대한 지금 반발이지 대중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대중 비판처럼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대중이 이러한 좁은 그 공간에서 꾸역꾸역 모여들면서 이게 산업화의 부산물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사실은 이 사람들 노동자들 집도 지어주고 길도 내고 그러고 나서 공장 짓고 그 다음에 생산 돌아가게 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없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갑자기 지금 산업화의 압력이 막 내려 닥치면서 예. 우리나라 만주 모던처럼 이거 개발해야 하니까 새마을운도 잘 살아보세요. 응? 그래서 개발 독재로 막 나가잖아요.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잖아요. 예?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 뒤늦게 이런 환경이 펼쳐집니다. 영국은 이미 앵겔스의 눈에 지금 예, 1843년에 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뒤에 보면 이제 템즈강은 그냥 시커먼 물이고 예. 그 다음에 그 제가 보였죠. 빈민가, 슬럼가의 모습 그 다음에 석탄 연기로 에너지의 원이 석탄이었기 때문에 그걸 끌린 그 맨체스터 비롯해서 많은 도시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노동자가 스티븐 블랙풀이고 그의 여자친구 레이첼이고 또 술주정뱅이가 된 스티븐 블랙풀의 부인 등장은 안 났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부르주아는 어디서 살아요? 스톤로지에 산다겠어요. 그건 교회라겠어, 교회. 이렇게 빽빽한 데 살겠어요? 예. 우리나라도 여기서 그렇지 않나?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 예. 우리나라는 제가 앵겔스 자료에서 이미 보여줬어요. 예. 그 타워 팰리스가 딱 떠 있는데 그 바탕으로, 배경으로, 예. 어쩔 수 없이 구룡마을이 보여요. 예. 포이동, 이런 데. 네. 정교하게 찍었죠. 예. 그래서 우리는 혼재돼 있어요. 근데 대개는 예, 교회에 이렇게 부르주아 저택들이 있죠. 거기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죠. 예, 모든 시설을. 이제 예, 이러한 노동자들만 열악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들을 착취하려고 그러니까 집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상황도 막 여러분들 영화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다 떠올려지잖아요. 예. 이런데도 힘드니까 미국을 이제 미국이란 환상을 갖고 아메리카니즘 미국으로 해서. 예. 떠납니다. 근데 거기서도 아까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죠. 됐네. 이 뒤에도 좀 읽어보면 이제 사회적 살인이란 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만든 원인이 뭐냐? 산업화다 이거죠. 그래서 산업 프롤레타리아트 이것에 집중해서 지금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서둘러서 끝내는 바람에 충분히 말을 못했지만 책을 보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로 가져오실래요? 다행히 네. 오른쪽 스크롤바를 쭉 눌러가지고 제일 밑으로 네 됐네요. 2000페이지 굿! 스톱! 밑줄 친 부분부터 네.
그래서 의식주의 그 비참한 상황을 쭉 묘사합니다. 예. 예. 묘사하고 나서, 이게, 그러니까 사회학교 보고서이기 때문에 눈으로 관찰하고 그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거, 여러 저널에 실린 것을 인용하면서 그 보고한 거예요. 보고서인데 나는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디킨스가 이런 뭐랄까 전지적 시점에서 막 그 코멘트 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이 해골 같은 공리주의자들아, 공리주의 선생들아, 니들은 잘 들어라. 지금 저런 그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너희들의 그러한 매정한 그 대접 속에서 이렇게 굶주리다가 죽어가고 아프고 한데 니들이 저들을 보살펴 주지 않으면 저들이 언젠간 늑대가 돼가지고 득달같이 니들 달려들어가지고 니들 끝장낼 것이다 막 이런 말로 막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다를 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조한 사회학적 보고서이고 디킨스는 그걸 유머러스의 그 당시에 그걸 상황을 노동자 산업화 상황을 풀어낸 픽션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디킨스도 지어낸 게 아니고 자기가 관찰하고 연구할 거 연구했어요. 디킨스가 제대로 그 당시 사회주의 그 진영의 책들을 충분히 읽고 연구하지 못했다. 뭐 여러 가지 비난했는데 다 과도한 비난이야. 쓸데없는. 작가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요구하면 안 돼요. 그죠? 예. 제가 지금 강연하는데 여러분들이 너 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럼 AI에 대해서 이야기 와. 이런 건 무리한 거야. 그죠? 무리하고 무례한 거야. 예. 네가 잘한다며? 왜 그걸 몰라?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런 태도는 가시면 안 돼요. 어떤 전문가는 그 영역과 그 주변만 알고 있어요. 그 사람도 부족해. 사람일 뿐이에요. 배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요구해가지고, 거봐. 너 그 AI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이렇게. 자기가 주워 들고 온 지식 가지고, 예, 그 강연하는 사람을 음해하고, 예, 깔보는. 그런 태도, 잘못된 거, 매너가 없는 거. 이게 다 모든 게 편해지는 바람에 그냥 막 요새 뭐 어쩌다 보니까 그런 생각 많이 들어. 아, 내 이번 삶이 좀 잘못됐다. 그러면 리셋하면 되겠네. 예. 집에서 예. 그 게임 다시 시작하듯이. 근데 인생은 한 번뿐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예, 어떻게 사는지 그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 근데 방법 배우다가 그냥 세상 떠나는 거야. 그래서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이게 있대요. 예.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일이 될 줄 알았다. 그 비슷해요. 정확하지 않았네. 한번 찾아보세요. 버나드 쇼 묘비명. 그러니까 항상 예,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젊은 시절에 항상 죽음을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닌다는 그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제가 만들어내가지고. 예. 그 버스를 타더라도 뭐 카페 그 당시 다방이라는데 다방에 안 들어가 항상 구석진자리에서 흥미진자리에서 꾀죄죄하게 앉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세상하고 안 섞이려고 예. 세상을 경멸했어요. 경멸 예. 예. 대중도 무서워 또 무섭기도 해요. 경멸할 대상이 무섭기도 해요. 야, 야 보세요.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이게 지금 일장의 결론이에요. 대도시 그레이트 타운의 결말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왜 이런 예, 그 지저분한 이야기를 계속 그 시시콜콜 다 하는가? 자, 대도시에는 주로 노동자 계급이 산다. 노동자 두 명이 살 때 부르주아지가 한 명 사는 경우가 가장 양호한 경우이며 때로는 노동자 서너 명이 살 때 부르주아지가 한 명 사는 것도 있다. 대부분 노동자는 아무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해서 그날 벌어 그날 쓰는 식으로 살아간다. 여러 집단이 모여 사는 사회는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노동자는 자신의 가족들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수단을 얻지 못한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는 가장 여건이 좋은 노동자들조차 실직과 기아의 위기에 정상적으로 직면해 있으며 많은 노동자들이 이 때문에 죽는다. 노동자의 거주지는 어느 곳에서나 무계획적으로 험하게 세워졌으며 가장 나쁜 상태로 유지되며 통풍이 잘 안 되고 습하며 건강에 해롭다. 거주자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좁다. 따라서 적게 잡아 한 가족이 방 하나에서 잠을 잔다. 노동자 가옥의 내부 모습도 가난에 찌든 모습이며 가장 필요한 가재 도구조차 하나도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다. 노동자의 옷도 대부분 빈약하며 대부분의 옷은 누더기다. 양식도 일반적으로 빈약하다. 노동자들이 먹는 양식은 먹기에 부적합한 것이 대부분이며 많은 경우 양도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굶어 죽기까지 한다.
대도시 노동자들은 다양한 생활 수준을 보여준다. 좋은 여건일 경우 노동자의 일부분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그런 대로 지를 수 있다. 중노동에 대한 대가로 노동자의 입장에서부터 상당히 높은 임금을 받고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다. 가장 여건이 안 좋은 경우에는 기아에 의한 죽음과 주거 부재의 상태까지 이르는 극도의 결핍에 시달린다. 평균적인 생활 수준은 여건이 좋은 경우보다 여건이 나쁜 경우에 더 가깝다. 그리고 생활 수준의 다양한 차이가 노동자 계급의 각 부문에 고정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어떤 부문은 항상 잘 살고 과거에도 잘 살았으면 여전히 잘 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정이 이래하여 노동자 계급의 특정 부문이 다른 노동자 계급보다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잘 살더라도 노동자 계급의 일반적 상태는 매우 유동적이어서 어떤 한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편안히 살다가도 극도의 빈곤, 때로는 기아로 인한 죽음에까지 빠진다. 실제로 대부분 영국 노동자는 자기 삶의 변화무쌍함에 대해 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 상태의 변화무쌍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자,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켄 로치의 영화들이에요. 네? 최근에 나온 그거라도 한번 보세요. 그 다니엘 블레이크. 그 사람은 이제 오늘날 시대에 노동자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일을 못하게 됐어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 주는 그 보험금이가 뭐 보험금 받으려고. 근데 서류를 작성을 못 해요. 왜냐면 전부 이 컴퓨터로 입력을 해야 돼. 근데 컴퓨터에 서툴러요. 예. 예. 그리고 뭐 다른 직업을 구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를 보여야 돼. 근데 그걸 증거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 보여주지 않으면 끊겨요. 이제 보조금이. 그런 상태에서 거의 그러니까 기아 상태로 죽게 돼요. 블레이크가 심장마비로 죽긴 하지만 보세요. 여기 굶어 죽는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이런 기아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지 않아요. 대부분은 뭐 어떻게 돼? 병에 걸려요. 감염에 되고 취약해져서 그냥 꼬꾸라져요. 근데 그 사람이 굶어 죽었다고 말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이 축적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결과로 나오는 거죠. 자, 이들은 그대로 사라져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심에서 그다음에 보도에서도 사라지고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 바로 19세기예요. 19세기. 그러니까 그것을 딛고 나왔잖아요. 예, 우리가 진화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세종이죠. 굉장히 무서운 종이었죠. 예, 우리 부모님 덕분이긴 하지만요. 근데 난 가끔 그러는 게 우리 부모님이 이게 그레이트 그라인드처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득달해가지고 이렇게 예, 나를 낳고 이게 가족을 꾸린 거 아닌가. 예. 간접살인, 사회적 살인에 참여한 건 아닌가? 네. 그런데 선생님, 네. 아, 저 아까 그러니까 앵겔스와 보들레르가 서로 반대되는 이제 현대를 서로 반대되는 네. 시각으로 갔다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할 부분 읽고 오셨어요? 이제 네. 들어갈 거 이제. 보고 이제 네. 들어가.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들레르 시까지 이렇게 다 읽었는데요. 그걸 전체적으로 다 읽고 나니까 사실은 앵겔스와 반대되는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점에서? 보들레르도 이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표현을 못하겠는데요. 요 책에 나온 표현을 어쨌든 부정적인 그 부분을 봤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보들레르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몽필과들 포라든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봤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앵겔스와 딱 반대되는 그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겉보기에 지금 대조적인 거예요. 근데 앵겔스의 네. 지금 핵심이 뭡니까? 대중 비판이 아니라겠죠. 대중 비판이 아니라 대중을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에 좁은 협상 공간에 몰아넣은 이 책임자들이 누구냐? 보니까 부르주아네. 그죠? 그 당시 지배 계급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걸 개선하라. 근데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대개는 도덕적으로 호소한 게 디킨스고요. 앵겔스는 혁명밖에 없다겠죠. 왜냐하면 혁명은 가능해요. 대다수가 지금 프롤레타리아트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제대로 보셨는데 겉보기에는 지금 달라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도덕적인 막 역겹다는 이런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보들레르에서는 그런 역겨움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즐기잖아요. 그리고 판타스마고리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걸 일단 대조를 시켜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대라는 건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요, 네. 여기 이제 보들레르가 현대적 삶의 화가 PPT 화가 이 책에서 보면은 콩스탕틴 그 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네. 그럼 결국은 이런 현대적인 이 삶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어떤 그 보들레르의 미술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거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록달록한 만화경처럼 네. 아주 세부적으로 네네. 사실적으로만 네. 하는 거. 네. 그런 것이죠. 근데 그건 겉모습만 찍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벤야민의 비판을 받게 돼요, 나중에. 네. 현대적 삶의 화가는 미술평론입니다. 피가루지의 실력고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시고요. 저기 평론이고요. 콩스탕틴 기이라는 자기 친구인 그 데생 화가를 빗대어서 그 사람을 묘사한 건데 결국은 자기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현대적 삶의 시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지금 대중을 보고 지금 현대란 무엇인가 이걸 파악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들여다 볼 건데요. 예, 참고로 모더니티라는 말, 모더니테 프랑스어로 최초로 쓴 사람이 바로 여기서 보들레르, 모더니티란 말. 그래서 현대성을 지금 정의를 하는데 그걸 이제 들여다 봅니다. 작가 소개는 여러분들이 대충 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예, 어쨌든 부유했어요. 예, 근데 집안은 좀 불행했는데 유산을 많이 상속받았고 그래서 그걸 탕진했죠, 파리에서. 이 벤야민이 다른 데서 묘사한 보들레르의 초상을 두고 굳어진 불안함이라고 했어요. 굳어진 게 서로 반대되는 말인데요. 근데 굳어졌는데 불안해, 떨고 있어요. 예, 불안해.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악의 꽃으로 유명하죠. 그 시가. 예, 이거는 누가 그렸는지 그 당시만 화가들이 또 보들레르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꾸르베가 그린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악의 꽃이 좀 외설적인 부분이 많다 해서 그걸 삭제하는 그 법정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게 순환을 당했죠. 그리고 제 명예 죽지 못하고 어쨌든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건강도 해치고 해서 벨기에로 그 강연을 갔다가 아마 거기서 급작스럽게 죽게 돼요. 46세. 예. 영국 신문 특파원 자격으로 제2제정기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던 콩스탕틴 기의 대생들의 특성을 평한 미술평론으로서 피가루지에 연재됐다. 현대성이란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 절대적 고전적 미에 대비해 순간적이고 현재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예고했던 대로 그 중요한 지금 한 12개인가 13개인가 하는데 1절에서 5절이 중요하고 1절에 4절까지만 해도 중요해요. 5절은 이제 기억의 예술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끝부분에 9절인가 그게 댄디즘이 나와요. 댄디. 그래서 댄디가 이제 영국에서 생겨났는데 예술가를 댄디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댄디는 영웅이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상당히 독특한 글이에요. 예. 그래서 네, 번역이기 때문에 좀 결함이 있는데요. 사실 이 화장예찬이라든지 뭐 이런 뒤에 그런 파트들은 예, 대학 입시 옛날에 논술 시험을 볼 때 그 지문으로 제시문으로 제시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려면 하는 듯 마는 듯 해서는 안 되고 야만인처럼 예? 그 뭐야 아까 그 원신들처럼 진하게 해야 한다. 예. 그래서 그런 주장이라든지 아주 독특한 주장들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맥락인지. 예. 어쨌든 자 1장부터 보면 굉장히 독특한 중에 각 시대는 그 아름다움이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의 이중성을 이야기하는데 영원 불변한 요소가 있고 상대적 상황적 요소가 있다. 또는 예술적 요소와 역사적 요소가 이게 혼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예술의 영혼, 예술의 육체라고도 표현하고
약으로 치자면 당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그 습삭 쓰잖아요. 약을 이제 그걸 이제 먹기 쉽게 하려고 그 겉에 달게 만들잖아요. 그걸 당의를 입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쓰고 굉장히 종횡무진하면서 비유를 하는 거야. 자, 예술에는 절대적인 요소, 불변적 요소가 있다. 핵심이죠. 본질이. 근데 각 시대마다 상대적인 요소가 거기에 덧씌워진다. 이 두 개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 미를 이룬다. 그래서 미의 상황적 요소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상대적 요소들, 그죠? 상황적, 상대적 요소들. 거기에 각 시대의 유행, 도덕, 정열, 풍속. 이게 해당하는데, 이런 풍속을 그린 게 누구냐? 바로 공상탱기. 그거를 이따 이제 보게 될 텐데요. 풍속을 그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안 들어오죠. 대개 화가들은 영원불변한 어떤 고전주의적 규범에 따라서 그림 그리는 게 익숙해 있어요. 그렇지 않은 화가들도 있지만, 잭 루이 다비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그 나중에 이게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예술원을 지배하던 그림들이에요. 자, 이게 다비드예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그려졌고 그 다 떠나서 일단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저 그림에서 받은 인상이 뭐예요? 아, 저 그림은 이거 18세기 후반에 다비드라는 프랑스 화가가 그렸다는데 뭐 15세기 르네상스의 시대에 그렸어도 별로 다르지 않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조금 이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스타일을 떠올려 보세요. 근데 이게 당시 주류였어요. 대세였고. 자, 오늘날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앵그르라는 화가가 그린 아주 고전적인 아름다움이죠. 요새는. 이거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미술책에도 실렸던 것 같은데, 앵그르의 이거는 고전적 스타일의 화가들. 자, 거기에 반해서 이제는 굉장히 풍속, 당시 풍속을 그린 거예요. 뭐, 그러니까 도미에하고 지금 가바르니를 들고 있는데요. 이거를 그 보들레가 여기서 들고 있거든요. 얘로. 그런데 이거 보세요. 3등 열차. 이 기차는 처음 생겼는데 기차에서 지금 그 조금 그 뭐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이렇게 꾸역꾸역 모여 타는 1등 차가 아니니까 3등 차잖아. 3등 칸. 3등 칸에 타고 있습니다. 저도 평생 1등 칸은 안 타봤어요. 못 타봤고 2등 칸에서 3등 칸 탔는데. 지금 많이 세련됐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도 집에 내려가려고 기차를 타면 익산인데요. 여기서 뭐 한 오래 걸리죠. 3시간 정도. 그리고 무궁화호. 그러면 기차 안에 풍경이 보면 사람들이 도시락 까먹는 냄새, 그 다음에 오징어 냄새,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갖다 주려고 김치 막 김장해가지고 가져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그 막걸리도 먹고요. 서로 이야기 나누고. 상당히 혼란스럽고 하지만 정겹고 하지만 냄새 나고 뭐 그런 풍경이었어요. 그걸 떠올려 보세요. 여기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속으로는 좀 으스스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딘가 나온 거 내가 인용했나인가. 서로 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시간 3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차를 타고 간다는 것이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든 걸어야 돼.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게 익숙해져가 진화했어요. 우리는 진화했기 때문에 말 없이 그냥 지내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졌어. 말 거는 게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이치를 이해하려면 그 감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준비됐습니까?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만 오늘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 지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렇죠?
어떻게 이게 축적됐냐, 그게 생성됐는지를 탐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연극 장면.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 이건 비판하고 있어요. 당시 부르주아를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 이런 거. 예. 자, 다시 들어와서. 예. 이것도 이제 아까 다비드가 그린 거예요. 나폴레옹 당시. 그래서 그리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스타일의 그림이 화단을 지배하고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반발로 쓴 게 바로 이 현대적 삶의 화가야. 현대를 살아가는 화가라면 모름지기 이 현대성을 그 표현해야 한다. 그거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했어? 아까 예술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절대적인 요소, 하나는 상황적 요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황적 요소를 지금 강조한 거예요. 이거는 터키 같은데요. 홍상튼 기가 크림 전쟁에 종군 기자로 파견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당시 대생을 해가지고 이걸 일러스트리들 언더 뉴스로 보내요. 그럼 시간이 걸리죠. 즉시 안 나오고 며칠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대생, 근데 사람 풍속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건 프랑스, 그림 전쟁에서 프랑스 기마부대 모습을 스케치해가지고 쫙 그리고요. 근데 여기에 어쨌든 간에 보들레르는 이거를 감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쓴 시들도 바로 이런 현대적인 구체적인 풍속에서 이게 뽑아낸 거예요. 거기서 채취한 거예요. 그게 악의 고체. 자, 이게 병원에서의 그런 모습. 여기 왼쪽에 상의군이 보이네요. 예. 그 말 그림이 많아요. 우아하고 굉장히 건강하고 이런 그런 모습에 좀 경도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고급 매춘부 무도회에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크림 전쟁에서 사람 군상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올린 자료를 보면 가바르니에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거를 이따가 중간 휴식 끝나고 그때 네, 준비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일단 에세이를 끝내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죠. 자, 미는 행복의 약속이다. 이거 어려운 말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미가 뭐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예, 우리한테 보다 나은 상태, 쾌락, 예, 어떤 그 유토피아. 예, 행복. 예, 지금은 고통스럽다는 것을 지금 그 반대 그 급부로 떠올리면 되겠죠. 예. 그거를 약속한다는 거예요. 가상이죠. 자, 예술이 하나는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를 그린다는 것, 또 하나는 그것이 단지 픽션으로만, 호구로만 보여준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행복의 약속, 이건 아도르노라는 철학자가 이걸 공식으로 가져와요. 근데 이 맥락하고 상관없이 미는 행복의 약속이라고 스탄다르의 한 말을 가지고 와서 미학의 핵심 태제로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걸 따로 알아두시고요. 근데 보들레르는 이 말을 하면서 미는 행복의 약속이다. 이것을 긍정하는 의미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시대에 나온 예술이든 그게 행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다비드가 훨씬 낫고 이게 가바르니는 잡스러운 그 대중들 모습을 그렸으니까 그거는 가치가 없고 이런 건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어떤 예술이든 문학도 마찬가지고 그건 행복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인 한에 있어서는 그 가치 평가를 할 수 없고 우열을 따질 수 없다. 그게 우열을 따지면 불행해지죠.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과거 고전 예술만 우리는 추앙하고 평생 그렇게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나머지는 다 거기에 비하면 다 하급, 저급이고 이런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어느 시대에나 그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 그거를 우리는 지금 현대에 살기 때문에 현대성을 지금 표현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렵지 않죠? 네. 행복의 약속이기 때문에 미를 상대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삶과 외부 사물들이 일상적 변화 속에는 빠른 움직임이 있고 그것을 표현하려면 예술가도 그만큼 움직임이 빨라야 한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이젤 놓고 화판에다가 그리려면 어떻게 돼? 유화를 그리려면 몇 달 걸리거든요. 완성하려면. 예.
지금 책도 그렇다. 책에 대해서 서평을 쓰려면 서평을 담은 책을 내면 그것도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책은 빨리 나왔다가 다시 또 신간이 또 나오잖아. 그러면 그걸 즉석에서 그걸 반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매체가 유용해요. 다른 매체가.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로 짤막하게 거기에 총평을 하고 그 다음 지나가고. 그렇지 않고 서평을 하다 보면 시간이 걸려요. 몇 달. 그 다음에 그 책으로 만들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평의 대상은 이미 퇴물인 거예요. 이미 지나갔어요. 새로운 신간들이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래서 대생이 중요하다. 풍속화가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유화가 아닌 그러면서 풍속화가는 영웅적이거나 종교적인 주제의 화가와는 달리 소설가, 모럴리스트, 우연성 화가이다. 자, 모럴리스트는 도덕군자가 아니고요. 모럴이라는 단어 제가 그 오늘 추가 자료에 그 한번 읽어보세요. 모럴리스트라는 것은 당대의 풍속을 촌철살인으로 꿰뚫는 사람, 그걸 이제 집어내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모럴은 도덕이 아니네? 아니에요. 예. 그런 규범적인 의미가 아니라 디스크립션, 기술적인 의미예요. 예. 그 시대의 모럴리스트다 하면 그 시대의 풍속을 잘 맛깔스럽게 그게 집어내서 그 글 쓰는 사람 아니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럴리스트. 그래서 모럴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 단어를 알아두시면 좋고 왜냐하면 이 에세이에 모럴리스트 이야기가 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회복기 상태의 환자 잔지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는 최근에 어두운 죽음의 세계로부터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삶의 모든 향기와 본질들을 열광적으로 호흡한다. 호기심은 숙명적이고 저항할 수 있는 정렬로 바뀐다. 그리고 회복기란 어린 시절로의 귀환과 같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본다. 자, 에세이를 제가 요약한 겁니다. 자, 예술가는 누군가? 예술가는 세계인이다. 자, 그러면 예술이란 좁은 영역, 틀지워진 내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승된 어떤 규범을 그냥 따라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세계를 관찰하는 사람이다. 아, 그럼 여기서 이미 전통적인 예술 개념을 좀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세계인이란 말을 썼어요. 세계인. 그 다음에 대중입니다. 아, 옛날 예술가들, 많은 예술가들이,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대중을 이렇게 경시했죠. 예. 그리고 그런 엘리트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죠. 예. 그런데 이제 대중이란 말을 써요. 예. 대중 속에 뛰어드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어린아이.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 모든 걸 호기심을 가지고 보잖아요. 예. 예. 이게 서로 상통하는 겁니다. 게다가 회복기 상태의 환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회복기 상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병원에 한 두 달 입원해 있다가 그 침대에 갇혀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제 회복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병원을 이제 나가도 된다, 퇴원해도 된다라는 편견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퇴원하기 전에 제가 그런 경험했거든요. 예. 아니면 제 가족이랑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수술 받고 그 다음에 휠체어 태워가지고 데리고 나오니까 그 바깥에 햇살이 쏟아지는데. 그때의 환희라는 것은 이루 표현할 수 없죠. 네, 그걸 떠올리신다. 그러니까 대중 속에 들어가도 이렇게 환희를 느끼면서 그걸 흡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그렇잖아요. 빨려 빠져 들어가잖아요. 네, 어린아이는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상대방의 대상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이게 성통한다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네. 대중이 그의 활동 영역이다. 집 밖에 있으면서도 어쨌든 자기 집처럼 느끼는 것.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 중심이 있으면서도 세계로부터 숨어 있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다. 관찰자는 도처에서 자신의 익명성을 즐기는 제후다, 왕이다. 네. 보편적 삶을 애호하는 사람은 마치 거대한 전기 에너지 저장소로 들어가듯이 대중 속으로 섞여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짜릿한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서로 상통하는 것으로 상정합니다. 그러면서 예술가는 관찰할 뿐만 아니라 이제 표현도 해야 한다. 이게 흥미로운 구절인데 이걸 바로 다음에 다룰 베냐민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시각에 지시는 이제 공상근 기, 가이스라고 있는데요. 가이스 씨는 자기 테이블 위에 고개를 숙이고 조금 전 낮에 보았던 사물들을 바라보았던 바로 그 시선으로 종이를 노려보며 연필, 펜, 그리고 붓을 갖고 검수를 하면서 컵에 물을 천장까지 튀기기도 하고 또 펜을 자기 옷옷에 닦기도 한다. 마치 이미지들이 도망칠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혼자 하면서 또 토론하듯이 중얼거리며 서두르면서 격렬하게 활동적으로 작업을 한다. 마술 반동이 자연으로부터 추출된 것이다. 이 지금 꽁상기에 작업하는 모습을 묘사한 건데 이게 현대적 삶의 시인 혹은 화가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받았던 인상이 기억에서 지워지기 전에 그걸 살려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성, 이 예술가 찾는 것이 뭘까? 현대성이다 하면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유행이 흘러가는 것 속에 포함하는 시적인 것, 시적인 것을 그 유행으로부터 추출하는 일,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추출하는 일이다. 현대성이란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우연한 것으로 예술의 반을 이루고 나머지 반은 영원한 것, 불변한 것이다. 이 두 정의가 나옵니다. 근데 그 두 정의가 사실 상통하지는 않아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정의가 먼저 나오는데 이게 더 올바른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연적인 것, 일시적인 것, 이게 혼합된 것, 예, 대중적인 것에서 추출한 거예요. 시적인 것이라고. 예? 시적인 것. 시적인 것을 다른 말로 써도 되겠습니다. 예, 독특한 것, 아로마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커피 마실 때 이렇게 아로마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뽑아내는 사람. 뭐 벤야민의 아우라 개념하고 통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우라 개념은 조금 맥락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독특한 것, 그 대상의 독특한 분위기라는 점에서는 아우라하고도 통한다. 예. 예. 아우라를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characteristic atmosphere라고 나오거든요. 독특한, 특징적인 분위기란. 예. 원래 이제 어원적인 의미는 이제 숨결 뭐 이런 뜻인데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그렇게 쓰입니다. 자, 그래서 시적인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추출하는 작업. 예. 그러니까 그 앞에 대상으로서 그 존재하는 것 전체를 그대로 재현하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죠. 그거의 독특한 점을 지금 뽑아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상황적인 것이라서 다 이렇게 모든 것, 잡스러운 것을 다 망라하는 게 아닙니다. 자, 현대성의 화가는 뭐예요? 현대의 그 대중의 모습,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관찰하고 그대로 재현하는 리얼리즘적 화가가 아니라는 뜻이죠. 거기서 시적인 것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 시적인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그 작가의 천재성을 이루겠죠. 예. 그리고 그게 오래 지속되느냐, 아니냐는 것은 역사가 이제 증명을 할 것이고요. 근데 두 번째 정의는 그것하고 사뭇 달라요. 현대성이란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우연한 것으로서 예, 예술의 반을 이루고 나머지 반은 영원한 것, 불변의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할게. 여러분들의 그 머리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 나머지 반은 무엇의 반이라는 뜻일까? 단순한 문장인데 이 번역이 조금 어색하게, 이거 번역이 틀리진 않았어요. 예. 예술의 반. 아,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정확한 답을 들었어요. 근데 유인아 수업에서 들은 거 아니에요? 맞죠? 거 그렇게 써놨던 것 같아요. 예술의 반 맞아요. 예술의 반은 영원한 것, 예술의 나머지 절반은 상황적인 것.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서? 예. 순간적인 것, 우연한 것, 일시적인 것. 예. 자, 일시적인 것은 잠깐 나타나서 사라지는 거. 예. 예. 별똥별 같은 것을 떠올리신대요. 그것도 순간적인 것이다.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 일시적인 것과 순간적인 것이 같은 뜻 아니냐? 그거 조금 다르긴 해요. 일시적인 것은 일시 동안만 지속하는 것이고, 순간은, 뭐랄까.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은 지속하지 않는 것이란 뜻이에요. 순간적인 것은 영원한 것의 반대예요. 어쨌든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 다음에 우연한 것, 우연성. 이것도 현대성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으로 보들레르의 이 평론은 유명해졌고요. 이것은 사실은 현대성의 시인과 화가와 모든 작가가 다 실천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예.
이걸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한다면 리얼리즘도 현대 벌어지는 장면에서 그 독특한 것을 뽑아낸다면 그 리얼리즘 원칙하고 반대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예. 리얼리즘은 19세기의 사조이기도 하지만 객관적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 방식이라고 하지만 어느 시대나 리얼리즘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럼 포스트 모던 시대라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리얼리즘은 뭘까요? 바로 포스트 모던적 스타일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럼 포스트 모던적인 건 뭐냐면 포스트 모던적 그 분위기죠. 예. 이 시대의 분위기. 그래서 그 시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그러니까 양식으로서의 스타일로서의 리얼리즘이죠. 사조로서의 리얼리즘이에요. 리얼리즘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9세기에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풍미했던 그런 사조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거를 보편적 개념으로 쓴다면 어느 시대나 리얼리즘을 우리가 쓴다면 그 시대의 독특한 것을 본질적인 것을 표현했다면 그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다소간 모든 작가와 예술가는 리얼리스틱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면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의 변별성이 사라지죠. 그게 바로 벤야민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벤야민 글에서는 리얼리즘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리얼리즘 비판하는 의미에서 한두 번 등장하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리얼리스틱한 건 모든 작가가 나름대로 리얼리스틱하다. 이문열처럼 글을 쓸 수도 있고 이청준처럼 글 수도 있고 뭐 다른 작가처럼 쓸 수도 있고 이 시대에 본질만 그 나름대로 꿰뚫고 있다면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스타일로 쓰느냐 조정래처럼 쓸 수도 있지 예. 그렇게 보신다면 리얼리즘이 변별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리얼리즘 아닌 다른 개념 가지고 그 작가를 논할 필요가 있죠. 예. 어쨌든 그 두 번째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은연한 거 다 그러면 그 현대성이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정의가 두 번째 정의가 모순돼. 근데 첫 번째 정의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일시성, 순간성, 우연성은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이 이후로. 그리고 현대성이 고전성을 획득한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무슨 말 현대성하고 고전성을 지금 대체시켜놓고 다시 고전성을 획득할 수 있으라면 하면서 인간의 삶이 무의식적으로 그 현대성이 불어넣은 신비로운 미가 추출되었는데 아까 그러면 첫 번째 정의하고 좀 상통하죠? 추출해야 한다는 그 말 때문에 예. GC가 특히 전염원고 장식이 바로 이런 작업이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GC가 꽁상탕 기가 이게 대생할 때 아무거나 대생하는 게 아니라 아 저건 독특하네 아니면 그 아까 도미에가 3등 절차 했잖아요. 그 모습을 그냥 리얼리즘 의미에서 재현한 게 아니라 그게 독특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지금 보여주는 어떤 독특한 장면이라 생각해서 그린 거예요. 네. 우리 거의 모든 독창성은 시간이 우리 감각에 찍어놓은 낙인에서 비롯된다. 이게 문장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해요. 또 원어로 읽으면 더 독특해요. 그래서 여기에 읽고서 그냥 감동받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벌써 오래된 글이잖아요. 근데 수천 수만 명이 여기서 영감을 받고 예. 심지어 이걸 읽고 나 현대성 공부할래 보들레르 공부할래 하고 인문학으로 확 자기의 인생을 바꿔버렸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 누구는 영화 한 편 보고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고 강의 한 번 듣고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고 예. 자기는 지금 뭐 언론계로 뭐 이렇게 취직 안 하고다가 나 공부할래.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 테리 이글튼이 왔었거든요. 테리 이글튼 강연을 듣고 공부 쪽으로 결심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집안에서도 시큰둥했죠. 돈도 뭐 많이 들 텐데. 근데 유학 가서 어쨌든 성공했어요. 즉 박사학위를 받았고 에든버러 대학에서 또 연구원이 됐고 머지않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에서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하게 되면 큰 걸 이루게 돼. 근데 처음에 자기가 원하는 걸 잘 모르잖아. 그러면 세상이 맞춰가는, 아까 미메시스 이야기했죠? 미메시스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어둠 속을 헤매다가 언젠가 찾아, 아, 이거다. 그럼 난 이걸 하게 되면, 굶어 죽지만 않으면 돼. 나 큰 돈에 관심 없어. 네. 그러면 그쪽에 장인이 됩니다. 마이스터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충 세상 유행 따라서 살다가 그냥 인생 길지도 않은데요.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이 서가지고 완전히 다 버리고 그쪽으로 가는 거,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놀라게 되죠. 놀라게 되죠. 기억술. 그런 기억에 의한 대생을 하지 모델을 보고 대생하지 않는다. 컨설팅 기예요. 뇌에 새겨진 이미지에 따라 대생을 하지 자연을 보고 그대로 재현하지 않는다. 기억에 강렬한 노력이 첫 번째이고 하나의 불꽃, 거의 광기와 유사한 연필과 붓의 추기가 그 두 번째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전쟁 영감, 이런 군인의 뭐 군인 뭐 여러분들 군인이 뭐가 멋있습니까? 근데 별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군인적인 냉담함, 침착함, 대담함. 이게 바로 아까 추출해야 할 시적인 거예요. 군인을 묘사할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댄디. 댄디는 부유하고 한가로운 사람. 아무리 거만해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 말고는 다른 관심사가 없는 사람. 이 존재들은 자신의 인격에서 미의 이념을 가꾸고 자신들의 정열을 만족시키고 느끼고 사고하는 일 외에는 다른 직업이 없다. 24시간 거울 앞에서 사는 사람. 자기 멋쟁이. 근데 댄디는 원래 영국에서 유래하는데 프랑스에 들어오면서 또 이제 영향을 미쳤지만 보들레르는 자기 나름대로 그걸 영웅 혹은 그 예술가, 그러니까 현대의 예술가의 이미지하고 그거를 결부시켰어요. 그래서 보들레르의 댄디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말로 당드죠. 당드라고 이해하셔야죠. 댄디즘 전체의 맥락에서 이걸 보게 되면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과부하가 걸려있거든요. 의미부여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댄디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댄디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세속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사람이죠. 경멸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자본주의 산업화 현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유용성의 세계에 대한 정. 자, 유용성의 세계가 뭡니까? 바로 산업화 시대의 이데올로기죠. 공리주의 배웠죠. 공리주의가 뭡니까? 유틸리티예요. 유용성이에요. 효율, 오늘날은 효율성이라고 하죠. 효율성, 유용성. 예. 이런 것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댄디가 추구하는 것은 사랑, 돈, 외모 같은 통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독창성이다. 자아숭배, 종교로서의 댄디즘, 우아함과 독창성의 교리. 네. 댄디즘은 특히 민주주의가 아직 큰 힘을 갖지 못하고 귀족주의는 흔들리면서 추락하기 시작하는 과도기에 나타난다. 정확한 시대의 분석이. 네. 이 혼돈의 시대에 신분이 박탈되고 삶의 혐오감을 느끼며 할 일은 없지만 타고난 힘이 넘치는 새로운 종류의 귀족주의를 세우고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댄디즘은 꺼져가는 태양이다. 댄디즘은 지는 별처럼 찬연하지만 온기도 없고 멜랑콜리에 가득 차 있다. 댄디즘이 이걸 지금 예찬하면서, 댄디즘이 예찬하면서 댄디즘이 꺼져가리라는 걸 지금, 마지막 불꽃이라는 걸 지금 예감한 듯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민주주의란 말이 또 나와서 낯설게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민주주의 맞는 말이에요. 제대로 썼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댄디예요. 그러니까 댄디즘이 변별성이 사라졌어요. 누구나 자기 독창적으로, 물론 이제 여유가 필요하죠. 독창적으로 옷을 입고 그걸 스타일을 가꾸면 돼요. 그리고 댄디즘적인 그러한 독특한 개성이 많을수록 좋은 사회예요. 그게 다양성이에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건 총체적인 제 개인 판단인 것만 아닌데 한국의 유행은 너무 쏠려가요. 그러니까 뭐랄까 예쁘다는 그런 기준을 보면 통속적인 기준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획일적이에요. 네? 목소리도 비슷해요. 네. 제스처도 비슷하고 입는 옷도 비슷하고 그래서 다양성이 있긴 있지만 떨어져요. 네. 제가 보기에는 서양에 비해서. 근데 서양은 개인들 보면 전부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걸 다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써요. 근데 우리는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 써. 그러니까 일종의 유행주의, 전체주의, 대중추수주의가 우리는 강하다. 다른 나라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는 댄디즘적인 그런 개성을 추구하는 그런 강한 면모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입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자기한테 유해가 되지 않으면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존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보일까? 저렇게 보일까? 이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뭐랄까 조금 소모적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이건 자기 반성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멘티즘을 갖고야 합니다. 그게 아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가 뭐예요? 모두가 각자가 예, 댄디인 그런 사회. 근데 그거는 그러면 이상화된 완전히 댄디즘이 이제 필요 없게 된 사회는 댄디즘이 실현된 사회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댄디즘은 지금 뭐라 했어? 귀족주의는 지금 몰락해가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죠. 지금 산업화 막 민주주의 막 이게 막 커져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마지막 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 철학에서 마지막 귀족주의적 저항을 한 게 니체라고 생각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실은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닌데 귀족주의, 귀족주의, 네, 허무주의에게 그거를 싹 멋있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벤야민 같으면 그게 유물론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사회 이론, 앵겔스처럼 사회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가야지 자기 혼자 귀족으로 딱 일어서 가지고. 네. 내가 이렇게 선언하노라. 그거는 아직은 이제 이렇게 지나간 퇴물이 되는 것. 근데 자기는 무엇을 부리느라고 그 과거의 후광을 입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로 19세기는 가득합니다. 예, 예술, 문학, 학문할 것이 모든 분야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과거의 잔재들, 형이상학적이고 관념론적이고 이런 허세가 남아있어가지고 본권주의와는 신분주의, 예, 그런 그 어떤 위계질서, 권위주의, 거기 등에 없고, 이런 걸 조금 막 그 보이려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예. 근데 오늘날은 많이 진전돼가지고 이제는, 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능별이라고 했습니다. 그 댄디. 댄디는 이렇게 영웅으로 이렇게 묘사하는데, 부유한 사람, 하지만 할 일이 없는 헤라클레스라고 했어요. 헤라클레스는 영웅이잖아요. 근데 일이 없어요, 일이. 왜냐면 이제 현대에 벌써 아까 민주주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맞다는 것은 그 사회 구조의 위기가 닥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댄디는 할 일이 없어. 그러면 댄디는 뭐냐? 영웅주의를 연출하는 사람이죠. 예. 현대는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 이미 민주주의가 지금 꽃피고 있어요. 그건 영웅이 필요 없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슬플 거 없어요. 이거 반기할 일이야. 예. 영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 영웅은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중세 이런 데잖아. 예. 막 그 영웅들 지급벨트 막 그 과거에 그거는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영웅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슬프긴 해 약간. 그래서 멜랑콜리하다 했잖아요. 민주주의가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댄디도 이제 곧 사라질 판입니다. 근데 이미 사라지고 있어요. 즉 할 일이 없대. 실직 상태예요. 예. 예. 영웅은 영웅인데 일거리가 없어요. 실직 실업자, 실업자. 그러니까 이런 예술 분야에서나 그럴듯하게 폼을 잡고 등장하는 거죠. 이게 보들레르의 예술 세계입니다. 그리고 댄디의 모순이 있어요. 아, 이거 넘어가기 전에. 댄디의 모순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아까 유용성을 경멸한다 했잖아요. 유용성 세계에 이런 돈만 밝히고 있고 산업화 이런 거 자본주의 싫어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자기가 멋을 부리는데 필요로 하는 돈은 어디서 나와요? 바로 그 예, 자본주의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에 저항하면서 자본주의를 지금 예, 이용하는 자본주의의 도움을 받는 이러한 역설적인 비교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 것도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화장야차는 그 아무튼 이런 그 예, 버들레르의 독특한 시각이고요. 예. 그래서 자연과 이성을 이제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이성 쪽인데. 사실 저기 보들레르가 자연을 무조건적으로 다 거부한 건 아니고 다른 데서는 자연을 또 예찬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복잡한 깊은 철학적인 연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화장 예차. 예. 우리나라는 이거 하나 우스갯소리이기도 한데요. 좀 슬픈 제가 어떤 여자 교수한테 들었어요. 예, 강의를 듣는데 학생들한테 이대생 이화여 대생한테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화장하면 주변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누가 어떻게 바라봐요? 화장 진하게 하면 무슨 화류의 여자인가 하고 굉장히 또 비난하는 눈초리를 보잖아요. 그럼 화장을 안 하면 야 너 화장도 안 했냐? 그것도 비난하죠. 그러니까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 약하게 한다는 그
그렇게 그런 그게 억압 속에 족쇄 속에 산다는 거예요. 예. 화장을 마음대로 못하고 화장을 안 해도 비난 받고 화장을 해도 비난 받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화장 하란 말이야?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한다는 그런 여자 교수의 강연을 들었어요. 그 사람 평생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연구한 사람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화장을 했다는 걸 드러내는 화장이 좋은 화장이다. 예. 그 원시 부조 그 여기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 사람 진하게 화장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연을 넘어서려는 욕구다. 말하면서 그다음에 여자 창녀 이거는 가부장적인 그런 코드가 깔려 있으니까 이해를 해야 돼. 예. 예. 보들레르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쾌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예, 여성 반여성주의적인 입장이 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예, 이건 실제 그냥 예찬만 한 게 아니라 바로 이들과 함께 이들을 이렇게 동료로 삼아서 평생을 살았어요. 짧은 평생 보들레르가 예, 잔르 디부알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이 여인들한테 바치는 시. 이게 단테도 그렇지만요. 여성들이 항상 남성 작가들 옆에 이런 여성들이 있었어요. 카프카도 그럴 거예요. 예? 카프카도 있을 거예요. 페르체 마법 시작해서 막 그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예? 단테가 베아트리체 가장 전형적이죠. 그래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예수도 그랬나? 예, 마리아 막달라? 예, 막달라 마리아? 예,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그 이야기인데 어쨌든 여성들이 남성들의 힘을 키워주는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이건 어디서 들었나? 예, 여성들한테 드리는 충고. 자기 남편의 길을 살려줘라. 어디서 들었는데 아주 인상적인 구절인데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너무 박박 긁지 말고요. 남자들 혐오하지 말고 잘 얼러주면서 예, 그러면 신나서 열심히 일하고 예, 합니다. 그래서 예, 보들레르도 이런 여성들한테 시를 바쳤고 악의 꽃의 절반 이상이 이 여성 찬미예요. 근데 그게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인용하고 다니면서 자기 연애하면서 써먹었다고 하는 한국인들 젊은이 좀 봤어요. 그게. 자기 수첩에다가 악의 꽃의 시를 막 그 적어가지고 그걸 외우고 다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친구도 있어요. 마차도 뭐 예, 우아한 모습 그런 걸 그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 쉬는 시간을 넘겨가지고 그 15분 쉬고 그 다음에 남은 그건 하겠습니다.